자,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뭐 고민 사연이 아니라 책에서 본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을 제가 적었다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에 갖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지나친 긍정이 부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지나친 긍정이 부정을 가져다 준다. 자, 이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나친 긍정이 부정을 가져다 준다. 공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아, 사연요. 잠깐만요. 붕어 형님 잘 들려요. 매번 눈팅 귀팅만 하다 글 남깁니다. 그런데 사연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저도 보내고 싶고 알바 월급 들어오면 가입도 하고 싶어요. 네. 일단 사연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상당 부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퀸. 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퀸 노래 중에 Made in Heaven이라는 그 헌정 앨범,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그 에이즈로 사망하고 나서 헌정 앨범으로 Made in Heaven이라는 앨범이 나와요. 거기서 노래 중에 제목이 이게 있습니다. 제목 내가 기억나는데,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자, 이 노래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노래 유명해요. 예전에 광고에도 나왔던 노래야.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뭐 노래는 틀어드릴 수 없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뜬금없이 갑자기 유명한 팝 가수의 노래를 갑자기 얘기하는데, 자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라는 이 노래가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뜻이냐 하면, 너무 지나친 사랑은 당신을 다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긍정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래 사랑도 사랑 그 구절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저 부분하고 좀 비슷한 거죠. 지나친 긍정은 부정을 가르쳐 준다.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보면, 왜 TV에 왜 캠페인이나 뭐, 문구 같은 거, 왜 관공서 같은 데 보면 문구 같은 거 하나 적혀 있잖아.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까? 힘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내한테, 아, 저 얘기 봐가지고 내가 정말 뭔가 얻는다. 아,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 긍정의 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 삶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대충 되게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친다거나. 근데, 말로만 긍정의 힘, 그렇게 외치지 말고, 어떻게 그런 긍정의 힘을 가르쳐 줄,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긍정을 믿습니다. 그렇게만 캠페인에가 TV로 틀어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맞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백날 첫날, 포스터 붙여놓고, 광고 문구 붙여놓고 해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전혀 감정적인 동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문구 보면, 지나쳐요, 그냥. 맞죠? 그냥, 그 본다고 해서, 막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요동친다거나, 뭔가 깊은 어떤 희열을 느낀다, 그런 거 없어요. 맞죠? 그냥 무심결에 지나치고 보는 것뿐이에요. 아무 감정도 안 느끼고. 일단 저는 있잖아요. 첫 번째는 꿈만 꾸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맞죠?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요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꾸는 것, 그러니까 꿈만 꾸는 것만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꿈을 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이 꾸는 거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길하고 내가 하는 뭐 진로나 이런 부분하고 어느 정도 연관을 지어야 되는 요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되는 꿈 꾼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그게 진짜 와닿습니까? 꿈이라는 것도 부자 꿈도 계속 꾸다 보면 아무 느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 있는 꿈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합격하는 꿈을 꾼다. 그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공부도 듬성듬성 하면서 전혀 합격권에 가지도 않는데 그런 꿈 맨날 합격하는 꿈 맨날 꾼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컨디션 좋아가 시험을 딱 봐가지고 했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데 그 자기 전에 꿈을 꿨는데 내가 경찰과 제복을 입고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연히 그리고 그게 좋은 꿈이죠. 왜냐? 내가 그만큼 실현을 시키려고 현실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꿈이 현실이 되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림즈 컴 트루지 않습니까? 꿈은 현실이 된다. 근데 그 꿈이 현실과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고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꿈만 꾼다고 해서 진짜 저 꿈만 꾼다고 해서 목적을 잃을 수 있냐? 아니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들면 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연관성을 더 따지게 돼요. 맞죠? 직장, 뭐 건강, 인생, 뭐 이런 부분에 더 따지게 돼. 그러면 꿈에 있어서 너무 허무맹랑한 꿈만 꾸게 되면 그 꿈을 안 믿죠,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나의 가능성을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내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그 꿈을 꾸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을 깨닫고 나의 한계도 깨닫고 나의 능력치도 깨닫고요. 여러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내가 가진 어떤 현실적인 능력, 현실적인 수준, 현실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거안 맞, 그런 거에 어떤 기초하는 거 없이 그냥 뭐 부자 되는 꿈 꾼다고 해서 물론 꿈속에서 행복하겠지. 근데 꿈 깨고 나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 맞다 내 고시원에 살고 있었지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갑자기 그 꿈이 확 깨버리면 개꿈이죠. 그러니까 꿈이 어떤 힘을 실현하려면 나도 현실적으로 그 꿈하고 어느 정도 맞춰가서 같은 비슷한 선상이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꿈만 꾸는 것도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꿈도 긍정의 일종이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지나친 긍정은 현실 부정으로 이어진다. 아까 이첫 번째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건데요. 긍정이 왜,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나치 긍정, 현실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썼는데, 그러면 긍정이 왜 지나치겠습니까? 이 말을 알기 전에, 긍정이 왜 내가 할수 있는 허용 범위를 왜 넘어서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맞죠? 왜 넘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안될 때.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할 때. 그럴 때 긍정이 커져버려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 시켜버리죠. 그런 거야, 뭐냐 하면. 긍정을 하더라도 내가 현실적인 기초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서울에서 뭐 그러니까 지방의 상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 군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고시원 살고 있는 이 친구한테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고시원을 탈출해 가지고 전셋집이라 구하는 거겠죠. 그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타워 팰리스 같은 아파트를 목적으로 산다면,
만약에 타워 팰리스 같은 아니면 저 잠실 같은 저런 데서 막 아파트 비싼데 저런 걸 목적으로 난 저렇게 되고 말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자꾸 어떻게 됐어요? 난 지금 내 삶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난 좋아질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외치면. 그게 현실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냐 말이죠. 안 끼친단 말이야. 자꾸 TV 같은 거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긍정을 외치는데요. 그렇게 긍정을 외치게 되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 현실과 이상을. 어쨌든 우린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 맞죠?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좋든 싫든 간에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돼. 맞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난그 긍정에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긍정에 믿는다고 하잖아. 그것도 내가 봤을 때 동정이야. 공감을 하려면 저 사람이 왜 긍정을 못한다고 생각하려면 저 사람의 환경 자체가 긍정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성공한 사람이 이미 잘 나가는 사람이 나가지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해. 그게 될까요? 오히려 독약을 주는 게 아닐까? 그 사람한테 오히려 현실적인 가장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1차원적인 거를 해결하게끔 만들어내잖아. 맞잖아요. 숨통이 트여야 될거 아닙니까? 숨통도 안 트인 상태에서 그냥 넌 살아날 거야. 그래도 선긋기 같아 보이는 거죠. 무슨 인생 판타지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생각해봐. 만약에 집이 어렵다 하면 그 사람이 뭐부터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뭐부터 힘들겠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먹고 사는 건 의식적 기본적인 건 해결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그 프로그램 중에 현장도포 동행 있죠? 동행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 사람한테 왜 힘들게 살겠어요? 당장 그 기본적인 욕구부터 안 되니까. 그 사람 생각해봐. 그분들이 만약에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라도 딱 갖춰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행복도가 높아질 거야. 마인드도 상당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크게 바뀐 것도 아닌데, 뭐 집에 도배를 좀 깔끔하게 해주고, 집에 벌레 같은 거 없애주고, 청소 좀 해주고, 먹을 거좀 채워주고 하는 게,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굳이 부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긍정이라는 거를 이미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긍정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현실과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린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현실과 어떻게 해서든 부딪히면서 우리가 무릎 꿇을 건지 아니면 상대를 무릎 꿇을 건지 하면서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거는 뭐 필연적인 거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 번째. 자, 이게 긍정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지나친 긍정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없애버려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에너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현장도포 동행 같은 거. 현실 감각이 없어지다 보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현실이 부정이죠. 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동기부여도 없애 보이죠. 맞죠? 그리고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맞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그렇죠, 구집단념.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구집단념 아닙니까? 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물론 제가 제대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왜냐? 은하사한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제일 잘하잖아, 맞죠? 누가 잘하고 못하고 따지기 전에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순수한 재능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지나친 긍정이 가장 안 좋은 게 저거예요. 뭔가 지나친 긍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뭔가 안 좋다는 얘기야.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부자고 넉넉하고 살림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냥. 없다고요. 지나치 긍정을 가졌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진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 가지고 지나치 긍정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없어. 근데 저기 지나치 긍정이 왜 이렇게 되냐? 현실이 궁핍하고. 뭔가 여기서 내가 뾰족한 수가 안 보이고, 뭔가 삶의 희망조차 잘안 보일 때는 지나친 긍정으로 모든 거 덮어버리는 거죠. 모든 거 덮어버린다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고 생각해봐. 내가 어렵고 하면 그 사람 따라잡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이 여기에서 숨통은 좀 트이게끔 해야 되잖아. 적어도 있잖아요. 먹고 살게끔 해야 되잖아. 맞죠? 적어도 남은 한테 소만은 멀리고 우리끼리라도 의식 정도는 해결할. 물론 그 돈으로 뭐 적금 놓고 하긴 힘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안정되고 해서 다 키우고 해가지고 취업 보내고 해서 그도 모아서 나중에 뭐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거고요. 아파트 장만할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동님. 저도 단칸방 출신이에요. 저도 단칸방에서 전세살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항상 소망 중에 하나가 집이 뭐 아파트라 상관없으니까 내 집이라고 매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매매란에다가 실거주라고 적을 수 있는 명단에 딱 이름을 딱세자 적는 게 정말 소망이었어요. 단칸방 주도는 아니지만 복도방을 왔다 갔다 그랬어. 2년 동안 이사 다니고 너무 지겨워요. 이사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야. 뭐 지금 집도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내 얘기할 수 있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뭐 아파트 뭐 40평, 50평 사는 사람 안 부러워요. 만약에 내가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동님. 내가 만약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 긍정감 있고 하게 됐으면 일도 안 했겠고 뭐 일도 안 했겠고요. 뭐 전세 만료돼가지고 쫓겨나든 뭐 이사 가든 뭐 어디 뭐어 단칸방 생활 전전했겠죠. 맨날 바퀴벌레 자다가 바퀴벌레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런 생활 했겠죠. 그러니까 그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 지나치 긍정이 자체 현실을 극복할 만한 어떤 그 에너지를 뺏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살아야 되지? 내가 뭐하러 막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전에 있잖아요. 그 뭐지?
저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픈 부분이 뭔지를 먼저 알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긍정만 이렇게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긍정이 없어가지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긍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동훈이 죄송한데 적으실 거면 한 줄에 요약해가지고 적으세요. 그렇게 채팅창 차지하시면 안 돼요. 저거 한 줄에 딱 붙여가지고 적어도 되잖아.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인데. 한 번에, 죄송한데, 한 번에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쳐주신 건 감사한데, 붙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 직후 나와가지고 누구 가르쳐 주는데, 자기 실력도 모르고 가르쳐 주면, 기초도 없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자기 직후 나왔다고 막, 위세 보이면서 안 한다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지나친 긍정이라는 것은 아무런 준비나 계획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맞잖아요. 뭔가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계획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뭐 계획도 봐봐요. 뭐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 계획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준비도 안 하겠죠. 다 포기해버리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내가 봤더니 지나치 긍정이란 말이 굉장히 마약 같은 말이에요. 마약 같은 말. 맞죠? 얼핏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마약 같은 말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긍정과 부정이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긍정과 부정이 같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믹스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현실을 바탕에 놓고, 거기서 긍정과 부정 어느 정도 섞인 상태, 긍정이 좀 살짝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 아까 조이 와튼 스쿨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모든 걸 도전해서 실패했는데 마냥 긍정적이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모든 걸 도전해 실패했는데 마냥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될까요? 히히 하면서 본인 능력도 실력도 솔직히 없는데 너무 긍정적일까요? 좋은 걸까요? 그냥 현실 높입니다. 예, 현실 높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분은 자기 알아요. 자기가 그걸 안 되는 걸 알아요. 택도 없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왜 이걸 포기를 안 하냐면 그동안 한 시간도 일단 아깝고 그리고 이걸 포기하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자기 가슴속에 들이오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되돌아오기에 너무 멀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게 멀다 할지라도 와야 돼. 되돌아오는 게 수십 회를 하더라도 되돌아와야 돼요. 근데 나 여기서 나오는 순간 나 이미 끝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동아줄을 지는 거죠, 그냥 희망 고문처럼 동아줄을 누가 좀 가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못 자르게 하려고 자기가 두 손을 꽉 쥐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있잖아요, 긍정이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긍정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현실적인 희망이라는 게 기초가 돼야 돼요. 현실에서 내가 여기서 좀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뭔가 더할수 있다는 거, 미래를 볼수 있다는 거, 그게 희망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긍정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고시원에
이 단칸방에 그냥 숨만 쉬고 살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직장에 꾸준히 다니면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적금 넣고 해가지고 불려서 어느 시점이 돼서 원룸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 희망 가지면 그 긍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라고 치면 내가 100m 11초에 달렸는데 10초에 교육 단축에서 더 넘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면 긍정이야, 그게. 우리 팀이 이겼네? 그것도 긍정이야. 이겨서 진출할 수 있겠네? 긍정이에요. 현실적인 희망에 기초해가지고, 맞잖아요. 현실적인 객관적인 지표가 내 어떤 그 소소한 목표에 다다르는데 어느 정도 사정권이 왔잖아요. 그러면 긍정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되나 모르겠는데, 긍정이라는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긍정은 안 생겨요. 살아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긍정은 안 생겨요. 내가 뭐라도 해서, 하루라도 뭔가 즐겁고 내가 삶에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는 긍정이라는 싹이 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만 긍정, 긍정. 여기저기 긍정, 백날 첫날 얘기해도, 그 긍정은 오히려 너무 지나쳐가지고, 듣는 당사자들 하여금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오히려 더큰 부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많은 긍정을 이렇게 너무 많은 긍정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너무 많은 긍정을 주지 말고 적당한 긍정, 희망의 기초로 할수 있는 적당한 긍정을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나친 긍정이 부정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